대어라를 보겠습니다. 대어레이스 대어라가 일단 뭐냐면 뜻은 몸곳이 있다. 그 주어는 뒤에가 있죠. 대어레이스면은 단수고요. 대어라면 복수죠. 뒤에 있는 게 주어요. 그래서 대어레이스 어부 대어라 복수 이런 식으로 뜻은 있다. 그리고 부정일 때는 당연히 isn't 안 들겠죠. 없다겠지. 이제 또 의문일 때는 비동사 앞으로 보내면 되죠. 있니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해돼? 네. 그리고 셀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는 다 무슨 취급해야 돼? 셀수 없으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해야 되겠죠. 당연하겠죠. S가 붙어야만 아가 나오겠죠. 네. 다시 대어리스 대어라 보겠습니다. 간단한 개념입니다. A1부터 볼게. 박스에 코인이 있다. 뭐죠? A coin. is니까. 벤치가 공원에 있니? is. 왜? 주어가 뭐야? A bench죠. 그치? 많은 물고기가 바다에 있다. 다시. many를 썼다는 말은 단수야 복수야? 복수. 쓸수 있는 거 복수 되는 거. 쓸수 있는 거. fish지만 우리 이걸 뭐라고 해? 물고기들이라고 해서 해야 되겠지. 그치? are. 그치? fish, a fish 하면 물고기 한 마리지만요. fish 하면 물고기들이 돼요. 이미 달라지면 알지? 반복 똑같은 거 기억나죠? 네. 그 다음에, 아, 개가 소파에 없다. isn't. 어독이 주어져. 찹스틱이 테이블에 있니? are. 왜? 뭐가 주어니까? 찹스틱스가 주어져. 젓가락이 있니? 이런 거죠. 네, B번. 한국에는 4개의 계절이 있다죠. There are. 왜 아죠? Four seasons가 주어지. 그지? 베스킷에 샌드위치가 있니? are. 왜 아죠? 샌드위치스가 주어져. 몇몇 시계가 나의 가방에 있다. 뭐가 뭐죠? There are로 나왔단 말은 주어가 복수라는 게 단순한 얘기야? watches죠. ch를 끝내니까 es 붙어야 되겠지? 네, 그다음에 단지 물이 없다. 네, glass에 뭐죠? isn't죠. 왜? 물은 셀수 없으니까 단서 취급해야 되겠지. 그치? 쉽지 않죠? 쉽죠? 네, 그다음에 이 호텔에는 음식점이 없다. 네, 한번 배열해 볼까요? There isn't a restaurant in the hotel. 여기 주위에 은행이 있나요? Is there a bank? 이렇게 되는 거죠. Around here. 벽에 많은 그림들이 있다. There are many pictures. 놀이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있나요? Are there many people? 이렇게 되겠죠. 그래도 보겠습니다. 상자 안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 There is a cat in the box. 의자 아래 책들이 있나요? 아니죠. Are there books? 맞지? Books under the chair. 이렇게 되겠죠. Are there books on the chair? 이렇게 되죠. 네, 그럼 되게 쉽죠? There is there라는 주어가 어디가 있다? 뒤에가 있다. 셀수 없는 명사는 단축하고 긍정문의 형태, 부정문의 형태, 의문의 형태를 알아놔라.